제가 요거랑 이거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컬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컬러 하고 왔어요. 왜 그래? 왜? 흠이 왜? 어디 살아?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샀냐면요. 코코넛 짬뽕 할인해가지고 6,000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샀고요. 된장에 딱 찍어 먹으려고. 아삭이 상추도 하나 샀고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저도 이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스테비아 토마토도 한 팩 사봤고요. 노브랜드 물티슈 샀고 노브랜드 감자칩 오리지널이랑 사워크림 어니언 두 개 사봤고 올빅 생수 하나 샀고 애호박이 좀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990원에 팔더라고요. 애호박 하나 사봤습니다. 후디스 그릭 요거트 한 팩 샀고요. 두부 한 모 샀어요. 자주 S자고리도 하나 사봤고요. 스페송 끝! 대구에서 쇼핑해온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언박싱도 안 하고 아껴놨어요. 모나미에서 사온 짠! 멜라민 그릇입니다. 분홍 색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접시 하나랑 작은 볼도 하나 사왔고요. 크기가 작아서 앞접시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덜어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모나미에서는 이렇게 두 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메이크업 포털이 쇼룸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다 사오고 싶었는데 하나만 사왔어요. 고민을 거듭하여 접시 하나만 사왔어요. 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지. 접시도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했는데 뭘 사야지 두루두루 잘 쓸 수 있을까 했는데 흰 바탕에 꽃무늬 들어간 게 한식, 뭐 양식 안 가리고 다 예쁠 것 같아서 꽃무늬 접시로 사왔습니다. 생각보다 언박싱이 빨리 끝나고 있네. 그리고 대망의 포잔타에서 사온 거를 까볼 건데요. 포잔타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소품샵이 아니라 약간 팝업 스토어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예술 작품 전시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던 샵이었는데 이런 스티커도 챙겨주셨네요. 너무 예뻤어. 포장도 완전 지하 그 자체. 너무너무 힙한 거지 진짜. 이걸 뜯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뜯겠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리공예 하시는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큰 컵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큰 컵이 없어가지고 이 머그를 하나 사왔습니다. 짠!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하나 샀거든요. 이거 왜 샀냐면 제가 친구 집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친구 집에서 영상 편집할 때도 많고 노트북이며 먹을 거며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루미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와 카트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진짜 하나 사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도 되고 짐 들고 다녀도 되고 가격도 막 그렇게 안 비싸고 실용적이어 보여가지고 이번에 사봤고 로티홈시스 네모 핸드 카트 프리미엄입니다. 바퀴가 이륜보다 4륜이 더 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4륜 카트로 골랐고요. 요거를 열면은 이렇게 펼쳐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끼워주면 바닥이 생깁니다. 우리
그래서 거기 구경하려다 너무 추워가지고. 야, 오늘은 그럼 내 걸로 계산하자. 그러면 더 헷갈리잖아. 헷갈린다. 응. 니 얼마 썼냐? 다 내가 써놨거든? 어. 나 하나 계산한 것 같은데. 니 건 아직 남아있거든? 우리 이제 유튜브 그만 먹는데. 저희 나라도 무조건 우리 거 삶아. 상품 투자하게. 아니, 내 바지 무릎이 어디까지 늘어져 있는 거지? 양반 다리를 해서 그런가? 미안해. 꺼내지 않겠지? 냄새는 진짜 지기네. 그렇죠? 와, 꼬미와. 고기 하라고요. 맛있겠다. 이렇게 과하게 먹을 때 뭐 했다고. 근데 거기서 맨날 모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일단 땡빙을 좀 해주고, 이게 1차로 땡빙이 돼야 돼. 시럽을 30 정도 넣고, 우유도 한 180 정도. 우유랑 바라 시럽을 막 섞어줘. 에스프레소 사실 넣으면 되는 말이야. 알았다. 알로 욕구 불만인 것 같다. 욕구 불만 간지. 슬은. 어머. 어머. 알로? 알로? 저는 친구 집에 와 있고요. 근데 이제 친구는 볼일 보러 갔어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 목, 금, 토, 일, 월. 6박 7일인가? 아무튼 5박 6일 동안 월요일까지 알로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이 강아지 두 마리를 보기에는 집이 좁아가지고 친구 집도 비었고 해서 짐을 아예 싸서 수룸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좀 생활하면서 기생충 맹키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 짜란짜란 정의는 네가 받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라 제대로 힘들었어. 하겠네요. 목숨이 하나도 남아있다면.
짬뽕, 계란, 삼겹살이랑 땡초를 하나 샀는데 땡초 하나 더 왔어요. 원 플러스 원 비빔면, 순대라면, 그리고 마늘, 그리고 생크림 카스테라, 우유도 샀습니다. 제로콜라 본들로 하나 샀고 식량을 좀 쟁여와 봤고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이거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그 쌈장 같은 건데 친구는 집에 있더라고요. 요거에 상추쌈 싸 먹으려고요. 진짜 미친 걸 보기 싫... 기다리고 올 텐데. 여기서? 아니 뭐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다음엔 양보 없어. 밥 좀 잘 챙겨 먹어. 그런 거 먹지 말고. 선별 담당 얘가 변했다더니 진짜 변했네. 아빠가 돈 주고 나 시간 없어. 뭘 시간이 없어. 돈이 없는 거구만. 야 항상 이 새끼 가지고 있구나. 새끼 가지고 이제 닭새끼 먹으면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지. 공부 좀 하고 왔나 봐. 안 왔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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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렇지. 엄마 두고 싶어. 너무 무서워. 준비가 이겼어?
애기들 아침 산책 시키러 나가려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요. 산책 갈 거를 눈치를 까가지고 부산스러워졌어요, 애들이. 일단 알로 먼저. 알로. 알로 기다리고. 다녀오겠습니다. 친구가 커피 내리는 법 가르쳐주고 갔는데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모닝커피는 얼그레이 라떼입니다. 누가라고 그랬잖아. 에이, 음식 식은 맛 없잖아요. 말씀드렸던 최강진 검사입니다. 아주 쉬워. 세상이 좀 힘들고 사람이 좀...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돼. 그러고요. 아, 너 진짜 안 될 거야. 그건 너가 이상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의사항까지. 산책 나갈래 했더니 딱 비가 옵니다. 할 수 있다. 재훈아 할 수 있다. 바지 끈끈 앞머리만 내려줘? 셔츠 바지 내려줄까? 진솔아 왜? 진솔아 왜? 알로? 알로 왜? 진솔아? 응? 진솔이 왔어요. 크림 카스테라랑 얼그레이 라떼.
그 기회가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름이 뭐니? 박진아요. 진아, 찬이 등을 주네. 여기 주머니 좀. 이거 주려고 내가 알바하는 곳까지 온 거야? 응. 싸우지 마라.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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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 수루? 수름이 가. 수미 가. 얼로 가. 얼로 가. 얼로 무거워. 내려가. 얼로 내려가. 휴. 이번에 여행 때문에 구입한 젠틀몬스터 크렐라인데요. 캐다이 선글라스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막 엄청 찰떡 느낌은 안 나요. 시크한 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간지 날 줄 알았는데 흰색이랑 검정색도 되게 고민하다가 무난하게 가자 싶어서 까망이로 했는데 매장에선 흰색을 써봤거든요. 흰색 할 걸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더블 컨셉에서 구입한 옷이 좀 와가지고 지금 뜯어보려고 하는데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움츠러드네요. 박스티로 살까? 괜히 크롭티로 샀나봐요. 조폭 같다. 어깨뽕이 들어간 티셔츠인데요. 왜 이렇게 멋이 안 살지? 제가 입으니까 어주바리 같네요. 단가라 이어지는 이음새도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뭔가 없어 보이는 뭔가 또 망한 것 같아요.
오늘은 광고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라서 완성본을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정할 것도 없는지 확인하고 다 고쳐가지고 최종본을 전달 드려야 돼요. 컨펌을 받고 약속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돼요. 오늘도 대구를 가는 날입니다. 친구가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혼자 두 마리 보고 있으니까 힘들겠다고 친구가 도와주러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같이 아침 산책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연락 두절됐어요. 아, 오늘도 왔어요. 뭐 하지, 알루야, 싫어. 알루가 되게 뽀가를 잘해요. 수름이랑도 뽀뽀를 안 하는데, 알루한테 뽀뽀를 몇 번 당했어요. 알루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오면은, 흠칫흠칫 놀란답니다. 수름이도 일로와. 오늘은 좌수름 우알루입니다. 이모가 안 와. 이모가 산책시켜준다 했는데, 노후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애견 카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강아지도 보면서 놀아주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수로미처럼 순한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감히 했더라고요. 알로처럼 이렇게 에너자이저 강아지 한 네다섯 마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꿈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알루? 알루 뭐해? 아우 아우 아우. 저는 이 알루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가. 알로가 10kg라서 들기도 무겁고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 위로 올라타면은 진짜 억 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가 분명히 아침 일찍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죠. 알로 이거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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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치킨 피자 세트. 어, 어. 하나만 먹어. 하나만. 제로. 아 어, 제로. 응. 제일 착해. 맞다.
왜 그래? 짜맥파야. 얘 목욕시켜야겠다.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목욕 또 시켜야겠네.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훔치라는 거야? 응. 주말에 또 일정 있고 해가지고 부산에 못 올 일이 있어서 예원이가 가영이 집에서 가영이랑 예원이 걔랑 이렇게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이제 혼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좀 도와주겠지. 뭐 차고 온대. 잘 늘어나. 아, 신기하다. 고기 구울 때도 없고 된장에도 넣어도 있잖아. 한 살에 1,000원밖에 안 해. 그냥 특별하고. 이렇게 뼈 있는 거 말고 이거 하자. 야, 흥그루찌개 먹을까? 벤치가 나오려나? 아, 먹을까 맛있다. 다 맛있겠다. 그거는 찌개용이지. 형도 먹으면 되겠네. 응, 맞아. 난 그냥 통으로 먹는데. 아니, 만나고 자르겠지, 아들. 이게 얼만큼 넣은 거야? 20. 이거 사과맛 증류식 소주? 50? 50. 그것도 50. 얘는 100. 소리가 더 많이 넣으면 맛있겠지. 이게 많이 나면 맛있거든. 아니, 계량을 왜 했는데, 그러면? 넣들어지게 먹을 수가 생겼어. 우리는 결국 안 나왔어. 혹시나 마시다가 입에 걸리니. 내 목구멍 괜찮겠대. 흔적도 없이 다녀도 된장 들어갔냐? 우리는 가라앉대.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해줘야 된다, 얘가. 컵을 깼다고. 짠, 한 번은 하자니. 짠. 네. 버릇이. 쟤네들 쌈파? 저 여자가 좋아해. 이준균이야? 이준균이 잘 모르겠다. 고맙다. 그래, 잘 먹었어. 아니, 귤이 왜 안 떨어졌는데. 쟤네가 좋아하니까 귤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제 일이라면 알 벗고 나서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떡할 줄 알았어? 다들 짱짱한 애들이니까 성공해서 쟤도 좋아하니까 인물 설명에 네? 그게 있어. 귤이 있는까지 바꾼 거네? 응. 뭔데? 경례신. 아버지 서른에 마인드로 20살로 돌아갔구나. 그렇대. 그때는 은색이었는걸? 이거 삼겹살이 되게 얇네. 그러게. 소름. 국민 식당에서 현금으로 일단 뜯고 이거를 그냥 계란이 넣었는데 말인데 진짜 특이하다. 너 우리 학생이들 알아? 네? 내가 알아? 알아야 보이나? 딱 보내놔야지. 무슨 일이야, 수루마. 수루 숨 쉴지.
아이스티 하나에 얼그레이 시럽 30 넣으니까 맛있대. 왜 그래? 얘는 화장하면 눈칠까? 내가 맨날 화장하고 나가니까. 오늘 수름이는 안 나가. 우리 강아지들 낮잠 시간이야. 수름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내가 앞에 있는데? 이거 할 때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첫날은 내가 얘네들 핸들링을 못할 것 같아서 한 마리씩 나갔거든? 한 마리씩 30분 30분 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대. 내만 힘들고 두 마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두 마리를 했는데 또 지치는 건 나대. 근데 렌즈가 좀 괜찮네. 화장을 하니까 좀 더 어울린다. 눈알도 브라운으로 깔맞추면 난리 나. 괜찮네. 60일은 남았어. 저런 덧째.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덧치가 우리 집 거는 되게 크잖아. 우리도 봤다시피. 저거는 생각보다 좀 작은 거야. 집에서 이걸 어떻게 해? 소금이. 요새 뭐 먹어? 식단을 해야 돼? 응.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먹는다. 너무 좋잖아. 근데 큰 게 예쁘다.
페페 잘 있어? 페페 죽었어. 진짜? 진짜 짱이네. 너무 예쁘다, 맞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꽂았대. 네 감성이잖아. 그래서 꽃을 떼고 먹으라 하더라고. 꽃이 아까워. 참 감성이 있으신다. 육아 남도 최상이랑 최하 아니겠네. 이 같은 애가 있으면 키우겠다. 그 정도 왜 다 들었다. 너무 순하지 않아? 근데 이런 애가 할로한테 일을 드러내는 거는 진짜 싫다는 거 아니겠나? 어머, 어머. 꽃을 먹으려고. 짠. 다초 언니가 생일 선물을 좀 미리 챙겨줬거든요. 편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웃겨. 언니가 제 백수 라이프 너무 부럽다고 합니다. 포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해서 줍니다, 언니가. 대박. 실물 깡패다. 좋는데? 와. 오늘 저녁은 초마 짬뽕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밝고. 뭐요? 야, 싸우지 마. 미술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응. 리스김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죠. 일로. 자, 들어갑시다. 마시죠. 성만아, 그래요. 숨이 울었어? 울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데. 숨이 하이파이브. 날로 왔어요. 주무셔요. 자라고. 자자. 지금 시간은 새벽 3시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파친코도 하나 보고 잠이 안 오네요. 지금 너무 정신이 맑아가지고 이탈리아 맛집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원래 계획은 휴양, 관광, 휴양의 컨셉으로다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다 보니까 좀 꼬여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갔다가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이탈리아 숙소 예약 다 했고 스페인 숙소 예약도 다 했고 프랑스 숙소 예약도 다 했고요. 항공권도 결제 다 했고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교통, 항공권 이런 거 다 발권을 했고 한국에서 해야 될 예매, 뭐 예약 이런 거를 마쳤어요. 3월 말에 진짜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해외여행 생각이 진짜 1도 없었는데 다른 친구가 너네 백수면서 시간 날 때 멀리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하면 언제 멀리 장기로 여행을 해보겠냐고 눈이 뭐하냐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둘 다 귀도 얇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막 가라 가라 하니까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일을 다시 하면은 못 갈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가자 우리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가자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됐어요. 꼬물거리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에 알아봤던 비행기값보다 비행기값도 너무 올랐고 저희가 좀 더 빨리 부지런하게
떠났으면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이코노미 남는 좌석에서 누워서 비행기 탄다고 이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4월 중순에 이제 비행기 타신 분 후기도 봤는데 이코노미가 이제 눈치 게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코노미를 좀 기대를 했는데 누워서는 못 갈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백수다 보니까 남는 게 시간이고 없는 게 돈이에요. 시간을 아낄 게 아니라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경유를 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경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거리를 한 번도 안 타봐서 경유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인생 첫 경유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무섭고 소매치기 가방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진짜 관광객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관광객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게 또 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막 얼굴부터 이미 이방인인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그런 영상만 추천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루에 소매치기 3번 당한 썰, 여권 털린 썰, 휴대폰 털린 썰, 비행기 놓친 썰, 이탈리아가 기차 이런 게 연착이 진짜 잘 되고 지연이 그냥 일상이라고 그러고요. 비행기 빼고 그냥 거의 다 지연이라고 보면 되는 지연이 국룰인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타고 공항을 가야 되는데 기차가 뭐 몇 시간 지연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고 뭐 이런 영상이 저한테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내 미래 같은 거지. 블로그에 대구 여행 포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친구가 원래 내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오늘 지금 곧 온다고 합니다. 집도 좀 치우고 제 짐도 좀 챙기고 그러려고요. 노트북은 놔두고 가면 되겠고